안녕하세요. 2016년도 병신년 새해를 맞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템입니다. 네, 아, 새해가 밝았는데 그리고 설이 찾아왔는데 저희 또 트롯쇼가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저희 옷이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뭐랄까, 한복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한복보다는 그냥 네. 마당을 쓰는 복장이 그러니까 더 잘 어울리는데요. 뭔가 좀 예. 일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옷이에요. 항상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아,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러면 이런 거 계속 입고 일을 해야죠. 그렇죠. 저희는 네. 뭐 일은 뭐 바닥을 그냥 막 기어다니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여기서 아니 뭐 바닥을 그런 것보다는 아, 여기 지금 사실 세트장이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설 특집으로 예, 레전드 대전이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그 세트장 그대로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사실. 그냥 좀 네. 아껴야죠. 네, 좀 많이 예. 아껴야 되고. 아니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좀 돈은 많이 있는데 아, 이번 한 해부터 좀 검소하게 살아보고자. 그것도 중요하죠. 네, 돈은 많이 있어요. 아, 저희 그렇죠. 부족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또 설 특집으로 트롯쇼를 마련하다 보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 또 이번 그 설 특집으로 한번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불러봐야죠. 네, 우리 게스트 한번 불러보시죠. 자, 그러면 게스트분들 빨리빨리 나오세요. 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시즌도 시작돼서 선수 섭외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두 분이 지금 좀 쉬시고 있잖아요. 또 이전에 설특집도 같이 했고 이게 다 좋잖아요. 윈윈윈 다 윈이죠. 예, 네. 네, 그 모시기 이렇게 힘든 분은 아니었어요. 예, 네, 왜냐하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설특집에 얘네들이 나왔는데 여기 또 나왔더라고요. LA계 대표 악동 전문질 레전드 가능 장가능 기염 터지는 부르르 레전드 스페이스 선호사. 어쨌든 뭐 트롯쇼 방문해 주셨는데 트롯쇼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설날 특집으로 왔는데 이렇게 게스트도 뭐 친한 뭐 호사님도 있고 이렇게 MC 두 분 같이 있으시니까 재밌게 오늘 놀다 가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 씨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행복. 근데 실제로 장건우 선수 여기 이제 예전 선수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은퇴를 빨리 했죠. 예전 그 멤버 중에 은퇴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2년도 넘었죠 이제. 2년이 넘었어요? 2년 넘었어요. 그래서 건웅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이거는 SKT도 못 가지고 있는 기록인데 출전한 경기 다 결승 갔어요. 아, 출전한 대회. 실력도 금수저네.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찾아보면 뭐가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굵직굵직한 대회는 다 결승을 갔어요. 그래서 건웅이는 올 결승, 저는 올 4강 이상, 그리고 저 나가고 지금 CJ가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많이 약해지고 여기가 이제 좀 많이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아, CJ 잘 되겠죠? 네, 아직 모르는 건데. 맞아요. 근데 건우이를 또 좋아하는 이유가 살짝 들어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좀 금수저라서. 아, 뭐 솔직히 금수저 하는데 네. 제가 떠먹는 거는 금수저는 아니고요. 네. 뭐 아버지가 뭐 알아서 금수저 만드셨지 뭐 제가 그걸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안산의 왕자님, 여기 목동의 왕자님. 딱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저기는 이제 다 가진 친구. 분당에 딸이거든요. 사실 오늘 뭐 공통점이 아예 또 없지는 않아서 한번 이렇게 또 모셔봤거든요. 뭐 사건도 좀 많이 만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예전 또 다 CJ 원딜 출신이고. 메라가 또 꼽았던. 가장 잘 맞았던 네. 원딜 둘. 호산이랑 그렇게 잘 맞았나? 예의상 말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라가 되게 정치적인 건 아시잖아요. 아, 항상 이렇게 립서비스를 좀 네. 해줬던 게 아닌가. 건웅이는 별로 안 좋아했고 호산이도 좋아했어요. 아니, 메라는 진짜 건웅이는 그렇게까지는 안 좋아했고. 아니 왜 말을 그렇게까지라고 해요. 안 좋아하니까 얘가 칫솔도 뺏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칫솔은 자기 건 줄 알고 몇 달을 썼다가 이게 건웅이 건지 알았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두 달을 토했대요. 이 칫솔이 뭔가
내 거 같은데 내 게 아닌 그런 느낌. 닦는데 닦인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건우 형한테. 형 이거 여기 있는 자리 형 거냐고 했는데 자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왜 걔한테 동정을 왜 주는? 저한테 안 줘요. 그 사람의 뭐 외모나 뭐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기는 해요. 왜 외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분위기. 예. 분위기를 봤을 때 메라가 이제 건우이보다는 조금 더 깨끗한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어. 건우이 롤판에 4대 천왕 F4예요. F4 리더였어요 건우이가. 아니, 형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안건우, 왓치, 플레이 그리고 또 낀시 이렇게 F4 있었거든요 예전 롤판에. 리더. 제멋대로 생겼다 그거잖아. 하지 마시고요. 반전. 호선이를 근데 왜 이렇게 묻는 거야? 손하산 선수는 웃을 때 참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호선이. 선수였을 때 막 웃으면은 웃으면서 인터뷰할 때 그러면 장난 아니에요. 넘어갔어요. 아 이러고 막. 페이스 선수만 화면에 잡히면 팬들이 이렇게 항상 뭔가 귀여워서 웃는 듯한 웃음을 보내시는데 어떤가요? 저도 웃겨요. 살 뺐던 시기도 있었고 살이 좀 붙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 네. 누군가 자크라고 막 놀란 적 있죠? 현우 형이요. 나 약간 이거 당황했었어. 난 당연히 아니, 그래. 형 나간 시기 전에 맨날 자크라고 뭐라. 교훈 똑바로 떠라! 그 저희가 이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그 사건이 정확하게 좀 어땠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 일지를 딱 정리해왔어요. 예, 사건 일지가 딱 있어요, 건우가. 너는 되게 많은데 많이 뺐어요. 예. 실수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동맥 혐의가 적발이 됐어요. 스페이스 선수가 그 화장실에 갔습니다. 네. 아, 취 특별법이 생겼다고. 건우는 이제 사건 일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시즌2 월드 챔피언십 8강 TSM전에서 눈맵 혐의가 적발이 됐어요. 이거 근데 무슨 진짜 경찰 조사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심판이 이미 앞만 보라고 경고를 한번 준 상황에서 또다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해가지고 뭐 발뺌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북미 팬 페이지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결국에는 아즈부 프로스는 준결승에 진출을 했고 얻은 상금의 20%를 이거 얼마냐 팀원들끼리 좀 나눠서 냈다고 이제 저는 들었어요. 예, N분의 1 했습니다. 여기가 좀 벌금이 셌죠. 그래서 클템이 정말 쌍욕을 계속했어요. 예, 거의 한 몇 달간 견눈질 때 한 방으로 그냥 몇 천만 원이 날아갔다. 그래도 건우가 쌍욕을 많이 했어요. 형한테 고마운 게 형이 얘기했잖아. 나누자고. 아니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 죄책감을 못 이겨가지고 다 팀원들을 다 모아놓고 아, 돈 그냥 내가 상금 받은 건 내 거에서 다 깔게 깐다고 했는데 갑자기 현우 형이 갑자기 손을 잡더니 이거 그냥 우리 N분의 1로 까자. 애들이 빠랭이가 특히 움찔움찔했어. 에이 근데 뭐 그냥 나누는 거야 이건 다 같이 잘못했으니까 딱 정리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러고 나서 거의 뭐 몇 달 몇 년을 제가 그때 돈을 왜 무례하게 하자고 짜증났던 게 뭔지 그거는 알아? 내가 이사이니까 밝힐게요 제가. 그거를 조금만 더 모아서 봐봐. 자동차라도 하나 샀으면 그러니까 말을 들어봐요. 나눠줬어 나눠내줬어. 근데 얘가 한 일주일 뒤에 형도 차 샀다? 이러면서 치킨을 들고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현우가 그걸 괜히 엠브레이를 했다고. 야 이거 차 샀다? 이러면서 이거 사고 싶었던 차거든. 이거 상금 받은 걸로 샀어. 해명할 그 기회가 좀 필요했을 텐데 해명할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죠. 해명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건 맞아요. 당연히. 근데 그 건우이가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나만 본 건 아니고 중국 팀도 봤고 다 봤어요. 북미 팀도 보고 진짜 다 봤다. 이거 지금 네. 얘기할 수 있는데 다 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 못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안 보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고 특히 영어권 같은 경우는 귀맵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봤는데 쟤네 저기 있었어라는 보이스 채팅이 없었다면 그래서 짜증났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넘어갈 예. 수 있어. 왜 다른 팀처럼 그냥 넘어갔는데 예. 그렇죠. 우리는 빼도 박지 못할 그냥 증거가 있는 얘가 거였으니까. 증거를 남겼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애처럼 붙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지나가다가 쓰레기 주웠는데 쓰레기 주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장난치듯이 얘기한 건데 그냥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 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샤이가 덤볐어요? 얼굴 상태에서 기분이 나타나는데 일단 얼굴이 굉장히 빨갰어요. 욱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형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일단 아니 그러면 저한테 혼나죠. 이게 참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아마 현우 형이 아니었으면 제가 약간 호구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우가 대신에 쌍욕을 더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제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네. 우리 건웅이는 깨끗해야 돼. 근데 피 묻히는 걸 좋아해. 자청하죠. 자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건웅 씨가 우리 건웅이가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또 해주시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다들 기분 좋게 경기 보고 계셨잖아요. 그 전에 뭐 롤드컵 16강이나 막 그렇죠. 국위 선양하는 느낌으로 막 롤드컵 신나게 갔는데 이제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굉장히 죄송했죠. 그러니까 막 얼굴도 못 들 정도로 막 감독님이 인터넷 보면 너 멘탈이 날아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고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그냥 막 이렇게. 예, 정말 추억의 사건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이어서 사건을 또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우리 스페이스. 우리 호산이가 부르르 그리고 쉬. 일단 뭔가 부르르 씨 이어지는 느낌도 드네요. 네, 부르르 씨. 이상하잖아요. 일단 그래서 부르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르르 가시라는 별명을 얻었던 계기. 끌어오는 데 성공했고 마지막에는 99경 투망으로 벽을 넘으면서 상대를 허무하게 만들었거든요. 어 이거 위험하다. 그때 당시 부르르가 되게 화제가 됐었던 이유가 진심으로 놀라는 모습이 잡혀서인데 근데 아니, 그때 근데 진짜 또, 놀랐죠 솔직히. 아 진짜 그때 진짜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 솔직히 DFC에다 트립 같은 거 다 깔아놓고 어디든 나올 데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 이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졌어요. 아 졌어? 그 경기를 주고 왜 부르르 가수로 불려가지고. 예. 근데 이것도 좀 귀여움성이 좀 묻어나니까 되게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화장실 사건. 그러니까 또 바로 나빠. 네. 자, 누누 아침에 갈 형편 네. 아니다. 네. 어, 오, 예. 네. 스테이션스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아. 소변 관리를 왜 못했나요? 아니, 관리를 못한 게 아니라 그날 좀 감기 걸려가지고요. 그날 아. 약을 먹었었는데 3경기 되기 직전부터 막 잠이 겁나 오더라고요. 네. 그때 감독님께서 물 많이 마시면 깰 수 있다 해서 1.5리터 가까이 그냥 연달아 마셨던 것 같은데 아 그게 또 타이밍이 묘하게 바로 내 먹기 직전에 되게 중요한 타이밍에 포즈를 걸어서 아니 솔직히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 포즈 지키고 아니 화장실을 간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너무 급해서 뭐 아 너무 다른 곳에서 그냥 급하게 해결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일단 지리고 안 지리고 안 지렸어요. 이미 바지가 뭐 바지 안으로 아, 그런 뭔가 거, 뚝뚝 근데 일단 포즈를 하고 나가는데요 화장실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아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다. 바로 옆에 우습진 곳으로 아,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화장실을 안 간 건 맞네요. 갔다 와서 바로 대승하면서 슈퍼플레이를 했거든요. 자, 헷갈림이 파고들고 페이스가 주력 필러! 주력 필러! 주력 필러! 싸움! 자, 와. 두 명 전사! 세 명까지 세 명 전사! 와, 이거는... 그리고 발언 받고 대승! 와. 아, 그 당시 실제로 그 이지훈 감독이 그러니까 좀 컴플레인 많이 걸었다 그래요. 이게 웬 일은 아니다. 많이 하셨다고. 야, 어떻게 쉬 관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중간에 우리가 발언 먹기 직전에 화장실을 갔다 와서 지리고 왔는데 우리가 지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열받잖아요. 그래서 쉬 특별법이 생겼다고 아. 그 이후로. 되게 죄송했어요. 네. 그냥 일단 팀원들한테 일단 끝나고 나니까 되게 미안했고 KT분들 죄송하다. 네. 그러면 엄청나게 정말 큰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카메라 한번 보면서 영상 편지를 한번 쓰시죠. 이지훈 감독님과 KT 선수분들께 되게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몸 상태도 안 좋고 제가 볼 때마다 사과를 하긴 하는데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좀 급했어요. 그것만 좀 참고해주세요. 또 앞으로 네. 혹시나도 스페이스 선수처럼 불상사를 겪게 될 경기 중에 지릴 수도 있게 될 선수들한테 아, 네. 미리 좀 충고 같은 거 해주세요, 선배로서. 충고도 해주면서 네. 그 여기 그 용산을 그러게요. 관리하는 분들이 그 지역을 돌아다녔을 때 그 소변의 냄새, 악취 때문에 청소를 못할 수가 있어요. 있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부탁드릴게요. 일단 용산 관리자분들께 일단 죄송하고요. 그 나무 심어져 있는 데다 했어요. 아, 거듭을 줬다. 아, 나 진짜. 정말 죽인다, 너. 뭐 선수, 우선적 아, 선수들한테.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화장실 제발 꼭 다녀오세요. 안 가서 안 나와도 그냥 서 있다 오세요. 네, 소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건이 뭐 하나씩만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을 좀 풀었고. 예. 또 하나 그럼 이슈가 됐던 거라면 아무래도 화해 사건이라고 있는데 링트럴 전 선수와의 어떤 관계.
처음에 다섯 명으로 팀을 꾸렸어요. 팀을 꾸렸는데 로코도코를 만났는데 얘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잘했죠. 그거랑 엮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해서? 팀에서 약간 좀 못하거나 약간 좀 얘는 좀 이러다 싶은 느낌으로 그냥 나가. 나쁜 얘기라면 그냥 완장질한 거. 권웅이한테 찍히면 선수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외로의 선수를 못한다. 권웅이한테 찍히면 진짜 못된 짓 했는데 그때는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나 당사자인 나를 빼놓고 야 링크 안 갔어? 지금 아 이거 또 시간이 몇 신데 제가 아니, 타이밍 보고 있었죠. 아 사실 이제 또 이런 이야기 할까 봐 제가 또 나왔죠. 야 우리 권웅이랑 같이 연관돼서 링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권웅이가 조금 전에 완장질을 했다 그랬어요. 완장질을 해서 링 네. 너를 이제 추방을 시켰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그냥 사실 그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는 한 장의 짤이 있어요. 네. 거기서 권웅이 형과 이제 다른 팀원 4명의 그 작당질을 볼 수 있는데 아주 훌륭해요.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40줄 만에 저를 그냥 이제 더 이상 게임을 안 할 사람 또 LOL판에서 지워버린 사람 네. 아. 거의 데스노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머리만 긴 이상한 사람. 그게 얘기를 그렇게 하고 나서 민성이가 그래? 이렇게 나가네? 그러면 그랬다고. 아니 민성이도 얘가 나 동전을 하니까 근데 저도 그러니까 고민이 없이 그냥 나쁜 짓을 그냥 고민 없이 한 거예요. 뒤통수 너무 심하게 맞았네. 아 거기서부터 이제 LOL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네. 거구나. 그러니까 거기... 정신적인 데미지가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 상처가 많이 됐을 것 같아. 처음에는 저는 이제 사람이 어느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 부정을 하잖아요. 저는 좀 부정을 많이 했어요. 아 우리 권웅이 형이 그럴 리 없다 하면서 야. 그러다가 점점 분노 쪽으로 가게 되죠. 야. 아 분노 쪽으로 가게 돼서 그렇게 해서 롤프 게임을 해서 내가 진짜 상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팀을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프로게이머에 등단을 하게 된 프로게이머 인생의 거의 등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많이 긍정적이야. 저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는 게 우리가 처음 붙었을 때 이제 저도 그때 당시 팀이었고 권웅이 팀 IM 그때 당시 IM이었죠. 네, 그렇죠. 붙었을 때 링이 권웅이 잡았어요 처음에. 맞아. 그쵸. 이제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뭔가 막 투지가 느껴졌어. 내가 얘는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그 투지가 느껴져. 죽여야겠다. 네, 정말 죽여야 되겠다. 정말 죽여버려야 되겠다.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예상으로 쉽더라고요. 권웅이 원래 좀 의외로 각을 잘 줘요. 아니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아이 그래 이제는 좀 화해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해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프로게이머 하면서 누군가의 분노보다는 그냥 제 게임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 순간이 오면서 아 이게 사람이 어차피 아예 안 보고 살 사이도 아닌데 좋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뭐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 화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화해를 하게 된 건 꽤 늦은 시점이었죠. 링을 내보냈을 때 그때 했던 얘기가 아 얘는 링 그 로코도코보다 너무 못해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 로코도코보다 못했던 시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로코도코가 평가가 더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뭔가 게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로코도코만큼의 이 피드백 그리고 말하는 걸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나 로코나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로코도 사실 좀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뭐 트롯쇼에서 한번 그 권우이가 우링한테 한번 사과하는 시간 한번 좀 가져볼까요? 손잡고 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진심으로 아유 형님 얘기해. 아유 형님 아 미안해.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잘 지내보자. 네 아 앞으로 잘 지내죠. 그 우리 링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딱히 없나? 뭔가 사건을 많이 저질렀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사건은 하나 만든 게 있었네. 야스오 코스프레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좀 그러니까 정말 지옥은 바람과 같이 예 인생 역작이었습니다. 저 나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어땠어요? 좀 만족해요? 예 만족은 해요. 결과에 굉장히 그 되게 사람들도 많이 보셨고 아 저도 이제 퀄리티 있게 뭘 했다라고 해서 되게 만족은 하는데 나중에 보면 조금은 부끄럽지도. 네. 그러면 정말 얘기 나온 김에 어떻게 보면 세 분 다 백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네. 지금 이제 중계를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 근황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좀. 요새 은퇴하고 저기 A사이트 거기서 개인 방송하고 있어요. 아...
개인 방송 하면서 네. 얼마나 된 거죠? 아직 한 달 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지만 호산이가 왜 은퇴를 했을까라고 좀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 솔직히 네. 저는 말렸어요. 네, 나이가 좀 제가 어리고. 제가 진짜 말렸어요. 해라, 해라. 요즘 선수 해야 된다. 선수 전성기다. 지금 선수가 무조건 선수가 왕이다. 언제였죠? 제가 타이거즈전에서 애쉬로 좀 힘든 시기가 그 슬럼프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부터 좀 심하게 결심을 하게 되고 선발전 떨어지고 월드컵 찾아야 되고 해야겠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 자체를 그냥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 뭐 은퇴했던 거는 시기는 네. 적절하다고 보고 뭐 후회는 없어요? 우승 못 해본 건 좀 어쨌든 가장 최근에 은퇴했고 여기는 은퇴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렇죠 앞으로 갈 길을 갈 텐데 조언 한마디씩 해주세요 선배님 전 프로게이머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들은 롤모델이 있어 네. 현우 형이라고 한 달 3천은 이 형처럼 해야 벌 수 있거든 야 올랐다니까 네. 5천댐 있잖아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안 돼 이 형을 잘 보고 잘 따라해 정답은 여기에 있어 네. 은퇴한 사람의 교과서 네 교과서 아니 요즘에 또 클템 라인을 타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 대표적인 친구들이 이제 박용욱이랑 지금 또 이제 링트럴이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이제 클템 라인을 계속 타려고 시도를 해요 네. 근데 이제 클템도 뭔가 느끼는 게 있는 나머지 잘 안 태워주고 있어요 네, 잘못 태웠다가는 같이 전복되는 수가 있어요 네, 애부이거든요 네, 그 사람의 이제 무기가 어떤 게 장착이 돼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무기가 없어서 좀 재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우산이 같은 경우에는 은퇴 타고 나서 네. 뭐 장단점이 확 그 느껴지나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제 시간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잠만 자요. 잠만 자요? 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방송하고. 네 먹고 자고 방송하고. 학생회에서 벗어나니까 네. 좋죠 그거. 엄청 편한 것 같아요. 제일 안 좋은 건 뭐 있어요? 먹고 사는 게 그거 말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밥이 안 나와? 밥을 제가 해먹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밑으로 들어가. 프로게이머를 은퇴하면 단점이 하나 두드러지게 나는 게 있어요. 단점이? 뭐죠? 그 프로게이머 나는 게 되게 익사이팅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짜릿짜릿한 경험을 많이 겪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도 좀 많이 있는 직업이고 뭐 맞아요. 승패에 따라서 근데 이제 되게 은퇴를 하고 나면 좀 무미건조해진다고 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이제 없잖아요. 이제 되게 일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막 사실 프로게이머 했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이겼을 때 짜릿함을 다시 느낄 순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재밌는 것도 많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막 썸머 우승 해야 되는데 그때 할 때 막 픽밴 해야 되는데 다 같이 막 세 배 갑자기 싸운 거예요. 막 이 픽 줬다 저 픽 줬다 막 이렇게 싸우다가 민성이가 막 터지고 막 뭐 현우 형이 끌고 가서 막 진정시키고 데려오고 막 이런 그런 기억들이 막 나니까 은퇴도 하고 나면 그런 게 없잖아요. 되게 평화로워요. 근데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재미없는 생활을 왜 계속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재밌는 걸 못 찾는 거예요. 못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프로게이머가 재미없어서 관뒀잖아요. 힘들어서 관뒀지 뭐. 힘들어서 재미없어서. 아니 형이요. 아니 형이. 해석이 달콤해요. 그러니까 형. 그러니까 형이 항상 말하는 거예요. 팩트만 얘기해요. 팩트. 아니 그러니까 팩트만. 지금 이야기해보면. 흥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사는 이 지금은. 내가 프로게이머를 더 이상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형도 변했어. 이거 기억 안 나요? 이거 팩트 아닌가요? 감독 형도 변했어. 변했어. 이게 팩트 같은데. 그리고 은퇴를 했는데 좀 많이 외로웠죠.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 아니까 연락도 못 해요 함부로. 그럼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상면이가 좀 많이 생각났어요. 오 샤이가? 그러니까 왜? 이제 팀에서 거의 막내잖아요. 나이가 막내가 아니라 순서. 네. 순서가 막내인데 이제 막내도 들어오다 보니까 얘가 되게 순수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챙겨줬었거든요. 뭐 저뿐만 아니고 현우 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면이가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건웅이는 어쨌든 뭐 쉬고 있기는 한데 제 얼굴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쭉 잘 쉬고 있어요. 네, 계속 쭉.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쉬어서 그게 네. 단점이다.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네. 재미가 없다. 네. 너무 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쭉 더 쉬세요. 링트럴 같은 경우에도 네. 은퇴를 하고 나서 좀 뭐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파란만장했어요 사실 좀 뭐 뭔가 있었나요? 네. 은퇴하고 나서 좀 뭐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뭐 장점으로 하자면은 은퇴하고 나서 그 전쟁터에서 있었던 삶 같은 삶을 좀 약간 쉴 수 있었다 그게 제일 좋았죠 처음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던 일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못해본 게 아쉬운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게 좀 단점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더 후회를 할까? 우승을 못해봤구나. 네, 우승을 못. 아, 전쟁을 통화. 우승을 제가 못해봤어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오니까 진짜 전쟁터 아니 아닌가? 아, 예, 그거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또 저희 집에서 제 입지가 줄어들면서 네. 이제 아, 일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에 정말 많은 걸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아, 안도 전쟁터지만 바깥도 전쟁터고 그냥 전쟁터가 아닌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링크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얘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중국 쪽 MLB 네. 리그를 이제 중계를 또 들어갔는데 그 뭐 중국... 아, 뭔가 전문가답게 네. 그러면 딱 이렇게 아, 전문가답게 뭐 예상이나 아니면 옛날에는 한 명의 슈퍼플레이어 혹은 소수의 슈퍼플레이어로 이제 팀을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팀이 점점 고도화, 이제 프로화되고 발전하면서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게 되게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섞여 있는 팀은 망했어요, 그 부분이. 망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망했어요. 누가 어디 팀이 우승할 것 같아요?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 팀이 우승할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 마련하다 보니까 몸을 사려 한번 뱉어봐. 그럼 한번 그냥 아무 아, 벌릴 수 있는 아, 근데 이 팀이 진짜 강해 보인다. 이런 이 정도? 지금은 QG. 오, QG가 QG.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또 박용훈 감독님이 계시네. 네. 근데 또 한국 선수도 있고 정글도 스위프트 선수죠. 네. 근데 이렇게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 뭐 해설진이 바뀌는 건 아니죠? 일찍 한번 했는데 해설진이 피디님한테 전화해야 될지 몰라요. 네. 예, 그 부분이요. 예,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 중국 LPL 리그 네. 예, 좋은 해설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예, 우리 또 정말 지옥같은 사건도 많이 아, 있었고 굉장히 매섭네요. 하지만 옛날에 다 있었던 일이었고 그렇지만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네.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자 우리 링트럴 그리고 장건웅 그리고 선호산 이 친구들을 좀 모셔보고 얘기를 아. 나눠봤는데요. 네. 뭐 어떠셨나요, 트롯쇼? 이런 굉장히 메이저한 또 롤챔스가 있다면 트롤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오늘 또. 오늘 또 새로운 정답을 알려주셔서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끝나고. 그 정답은 클템인가요? 네. 아. The answer is Cloud Templar. 이겁니다. 때리고 싶네요. 저희 그다음에 건웅이는요. 재밌잖아요, 이런 자리가. 네.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오랜만에 좀 적당히 쉬세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호산이가 네. 또 좋은 소감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항상 민기 형 옆자리에서 즐겨보던 프로그램이고요. 오. 제가 본 건 민기가 실제로 많이 챙겨봐요, 내라고. 민기 형이 옆에서 맨날 혼자 리액션하면서 웃고 있으면 따라보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재밌는 프로그램에 나온 게 감사하고 난 또 용산에 또 이제 올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설득지 링트롤 장건웅 선호사 선수와 선호사 씨랑 함께했던 트롯쇼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